6월 26일 EMEA 경제 머니입니다. 대전산업단지협회와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승격했습니다. 1971년 7월 대전산업단지 진흥회로 발족되고 1979년 협회로 개편된 지 40년 만입니다. 이번 승인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업체의 건전 육성 발전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산단협회는 1979년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관련 업무와 민방위 예비군 연대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년간 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협회라는 명칭 때문에 일종의 친목단체로의 인식에 강해 공신력이 떨어졌고 내부적으로 이미지 개선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물론 승격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공단 승격 논의가 진행됐지만 시장 공석을 이유로 해당 부서는 검토를 미뤘고 재정 자립도가 승인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와 산단협회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답보 상태에 있던 산단 승격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종민 회장은 입주 기업의 상생 발전에 노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산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연구원이 감각정보 통합과 의사결정 등 고위 뇌인지 기능의 핵심 부위인 대뇌 후두정 피질 연구를 시작합니다. 후두정 피질은 정수리에 있는 대뇌 피질의 일부로 촉각,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 정보 및 기억 감정의 정보를 통합해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부위입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대뇌 피질 사업단은 2026년까지 후두정 피질의 이해 및 신경회로 손상 극복을 위한 핵심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단은 대뇌 후두정 피질의 정밀 뇌지도를 만들어 의사결정 시 뇌신경 회로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사회성 및 인지 행동에 관련된 동물 모델을 이용해 후두정 피질의 중심 행동 활성화 뇌지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후두정 피질 기능 뇌지도를 만들 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라돈 침대 파동 이후 침대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38배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모두 76,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침대로 10,410건이었고, 이는 지난달보다 무려 3,373%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치과 상담도 464% 늘었습니다. 교정 치료 중 부실 진료로 인한 불만족으로 치료 중단과 환급 요구,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광고 내용과 다른 가격, 진료 전 계약 해지 등 선납한 계약금 환급 거절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동전화 서비스와 휴대폰, 스마트폰, 헬스장, 휴티니스 센터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나이별로는 상담 건수가 많은 품목으로는 10대 이하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20대는 치과, 40대는 침대였습니다. EMEA 경제머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